개성시 농촌경립위원회 도감농장의 요로마을이 112호동이 300세대의 3인집들이 즐비하게 일돼서 가까운 앞날이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한 당의 농촌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다시금 뚜렷이 과시됐습니다. 개성시 농촌경립위원회 도감농장 3인집 입사 모임이 13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개성시 당위원회 비서 장용기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산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동지가 축하연설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산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 많아도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산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는 사회주의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격정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농촌 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을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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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진행되는 속에 일꾼들이 농촌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정들을 찾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화농촌마을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당주강연의 조련회들의 결정관측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진군길에 충성과 애국의 뚜렷한 자업을 새겨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